선배님 너무 보고 싶어. 선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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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어. 여보세요. 그래. 누가 없어져? 제인이가 없어졌다니. 어디로 없어졌다는 거야? 모르죠, 나도. 빈곤한 옷장 치워주려고 올라갔었는데 어찌나 성질을 부리고 사람 봉변을 주든지. 당신이 뭔가 신경을 건드렸으니까 집까지 뛰쳐나갔겠지. 헌옷 벗고 새 옷 입으라 그랬어요. 스타일 좀 갖추고 살자고. 그게 그렇게 부르르 떨고 화내고 뛰쳐나갈 일이에요? 너희 자식 내가 뭐라 그랬어? 그애한테서 한시도 눈 떼지 말라 그랬지. 어딜 가든 쌍라이트처럼 딱 붙어서 감시하라 그랬지? 죄송합니다. 집에 들어오신 뒤라 제가 그만 방심했습니다. 당장 찾아와.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서 서울시내 싹 다 뒤져서 찾아오란 말이야! 여보세요. 너 지금 윤재인하고 같이 있어? 무슨 소리야? 재인이가 이 시간에 왜 나랑 같이 있어? 왜 그래? 혹시 윤재인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? 거기 안 왔으면 됐어. 끊어. 어디 나가? 사람이 없어졌는데 찾아봐야죠. 다녀올게요. 인우야! 야, 너 여기서 뭐해? 너 울었어? 왜? 무슨 일인데? 서재명 회장이 너한테 못되게 굴어? 그런 거 아니고요.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? 어? 그냥 생각 좀 하느라고요.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? 나한테 일어난 이 일이 다 뭔가?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요. 제인아. 한심하고 어이없어요. 버려진 채 살아온 지난 17년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 17년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이 다 꼬여버리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너무너무 암담하고 또 내가 이걸 이겨내갈 수 있을지
자신도 없고. 윤재인. 만약에 내가 그 이름 버리면 그럼 괜찮아질까요? 나도 그 이름 버리고 김영광 선수도 그 이름 버리면 우리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쵸? 차라리 우리 그 이름 버릴래요? 그 이름 버리면 그럼 나 너한테 고백해도 돼? 그 이름 버리면 그럼 나 너 좋아해도 돼? 이제는 마음이 더 아파온다. 너를 보고 있어도 네가 너무 그리워. 그 이름 버리면 그럼 너 사랑해도 돼? 내 한몸 가누지도 못하게 너의 이름 가슴에 파고든다. 사랑해. 내게 닿을까봐 겁이 나는 한마디 가슴 깊이 내게 하고픈 말. 널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만 내게 할 수 있다면. 사랑해. 차마 소리내어 하지 못한 한마디 김영광 선수 내게 들리도록 말하고픈 그 말. 너를 사랑한다 김영광 선수. 괜찮아 내 눈물이 흘러도 모른 척 외면하려 해봐도 지우려고 애써도 안 되는데. 사랑해. 내게 닿을까봐 겁이 나는 한마디 가슴 깊이 내게 하고픈 말.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맞죠? 그 옆에 내가 여운 줄 알아? 우리 인생한테 이래라 저래라 발길질하지 않는 대로 가버리자. 아이가 불행해지는 걸 보느니 아버지 손에 죽을래야. 죽어봐 이 자식아!